저는 다리가 멀쩡해 보이죠? 저 다리 보여드리면 저는 이 다리가 이렇게 덜렁덜렁 됩니다. 이게 저는 의학적으로 십자인대. 자, 그러면은 여기 인대근하고 다 이 속에 연골이 다 너덜너덜 했던 사람이야. 그 신경계도 전달이 안 돼갖고 지금 저기를 만지면 요쪽 있죠? 요쪽 남이 살이에요. 만지면 내 살이 아니에요.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기 특히 차가워요.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얘를 다치면서 저는 혈관도 다 터졌던 거야. 하지정 맥류가 이만했었어요. 이게 얘가 다 없어집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이 다리를 갖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거. 저는 이제 물도 안 차요. 물 차본 지가, 물 빼본 지가 15년이 넘었어요. 자, 뭐야? 얘예요. 가슴 들어 놓는 거예요. 둘 다 완치됐어요? 완치란 있을 순 없죠. 세포나 이런 것이 이미 다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없어요. 그리고 겨울 돼갖고 추울 때 고생해요. 기압에 의해서. 근데도 이 다리를 갖고 내가 멀쩡하게 지금 걷고 아무 일상에서 불편이 없는 것은 얘를 들 수 있는 환경. 저는 저 신발 제가 가끔 테스트하려고 저 신발 이 뒤쪽 운동화 있죠? 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신발을 신는 순간에 걸음을 못 걸어요. 바꿔 신으면 바로 못 걸어요. 그런 생겼어. 네, 바로 한번 보여드려요. 제 걸음걸 어떤 연기나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바꿔만 신어볼게요. 이 신발로 맨발로는 걸어요. 맨발로는 제가 강의 가서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벌써 신고 쓰면 기분 나빠요.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. 자, 걸어볼게요. 이렇게 주저앉아요. 네, 주저앉아요.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. 주저앉아요. 피고서 갈 수가 없다. 피고. 근데 맨발로 돼요. 얘 자체가. 맨발로는. 저는 이렇게 피고 이제 못 가요. 바로 절어요. 이 다리는. 이 다리는. 네. 이 다리 이렇게 절 수밖에 없어. 지금도. 네. 근데 저 이거 신고 걸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. 근데 거짓말처럼 얘 벗어버리고 걸어볼게요. 네, 그냥 맨발로 걸어요. 맨발로는 걸어. 이게 우리 몸이야. 아, 맨발로는 걷는다. 맨발로는. 맨발로는. 근데 쟤를 신는 순간에 못 걸어요. 신는 순간에.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돼. 신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.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.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? 여러분,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.